심타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쇼 라이브 정심 오늘은 시크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심심타파 2부도요. 농심 코카콜라 혜택 코코팡과 함께하고 있고요. 와우. 자 시크릿을 탈탈 털어라. 2부에도 털어라. 예. 팬분들의 질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상우 씨의 질문 이어갑니다. 네. 데뷔 이후 대시를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있다. 와, 이 질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있죠. 대시요? 예. 근데 이게 대시가 대시가 기준이 그렇죠. 네. 애매합니다. 사귀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연락처를 물어보고 막... 뭐 데이트 정도 뭐 밥을 한번 먹잖아 아니면 진짜 밥을 먹었거나 영화를 봤거나 뭐 정도가 있는지 뭐 요 정도 궁금합니다. 정도. 예. 아, 밥을 먹었거나 영화를 봤거나 뭐 뭐 그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밥 먹자. 예. 뭐 술을 들었거나. 예. 있지요. 사귀자 소리는 못 들어도 예? 그냥 뭐지 친구로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라 가지고 연락이 길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끊기면 네. 연락 끝이에요. 기절. 아하. 그리고 저희는 회사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단번에 거절. 맞아. 아, 지금 현재는 회사에서 그렇다면 네. 아직도 연애는 금지입니까? 네. 그렇죠. 회사에서 연애는 잘린 네. 겁니까? 네.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계약이 몇 년 남았지? 아, 3년. 계약서에 있어요? 아, 계약서에는 없는데, 사장님이. 네.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예쁜 딸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연애를 하지 말란 아니고. 네, 말았으면 좋겠다. 네.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너희를 위해서. 그냥 이거야? 네. 네. 하지마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지 뭐야. 아하, 더욱더 무서운 거네요. 무서운 거네요. 네. 아하, 좋네요. 네. 그러면 데뷔 이후에 연애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까? 없죠. 해봤어도 못했다고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진 않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물어보나 마나인데 장덕용 씨. 덕용 씨! 진심으로 마지막 키스 물어봐 주세요인데요. 정말. 예. 그렇구나. 아하. 진심으로 진짜 마지막. 이거 좀 슬퍼지는 예. 슬퍼지지 우리가 진짜. 예 마지막 키스 뭐 어제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솔직히 키스 뽀뽀가 아니고 키스잖아요. 다른 겁니까? 아 다르죠. 그렇군요. 그 솔직히 말하면 키스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어떤 느낌인지 그지. 예. 뭔지 알지 다들. 예. 아, 정말 예. 마지막 키스가 어제였으면 좋겠다. 마지막 그래요? 키스가 저는 밝힐 수 있어요. 2009년도 네? 4월이었나? 3월이었나? 그랬어요. 와. 나도. 잠깐만 있어봐. 난 20살. 2009년도. 난 2009년도인데요. 그때 그러네. 내가 서울로 오면서 그 예. 남자친구가 예. 엄청 울었어, 내 앞에서. 정리가 됐어요. 왜요? 나 간다니까요. 서울로 간다고? 네, 그 나 이제 못 본다고. 그때 했던 것 같아요. 헤어짐의 키스. 어떡해. 2009년 초. 예. 2009년이면 우리가 몇 살이야? 저기 하나 씨, 입 좀 다물어주세요. 침 나올 것 같아요. 아니, 하나 씨, 천장 멈춰. 혼자서 뭔 그렇게 상상을 언제 헤어졌나 생각해봤죠. 예. 근데 기억도 안 나네요. 다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이 되기 전 네. 그전 남자친구와 마지막 연애 시절을 상상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좀 뭔가 지금 분위기 좋은데 첫사랑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첫사랑. 좀 아름다웠던 첫사랑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와, 예. 아름다웠던 첫사랑. 예. 아 그래요? 다 안 좋은 첫사랑. 어떡해. 왜 그것도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잖아. 예. 아, 그럼 요런 거 한번 물어보죠. 사실 요런 거 되게 궁금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첫사랑의 기준. 아, 맞아. 어떤 걸 첫사랑으로 기준을 삼는지. 많이 좋아한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첫사랑은. 처음 사귄 그래. 걸 첫사랑으로 짚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많이 좋아하는 사람을 첫사랑으로 짚고 계신지. 그건 진짜 애매하다.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게 첫사랑 아니고. 저는 짝사랑이 첫사랑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셨어도 제가 그래요? 너무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첫사랑이라고 말해요. 지은 씨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언제예요? 저 어릴 때 고1 때요. 고1 때? 네. 오빠를 좋아했는데 그분 여자친구가 있으시고 그 여자친구도 제가 되게 친한 언니여가지고 가슴 아파. 근데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밤에 잠도 못 자고 되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아니 어떤 매력에 빠져서 그렇게. 저는
되게 밝은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매력을 이렇게 풍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 네.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알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서 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 자신을 너무 많이 탓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이라도 한번 해볼 걸. 아유 전혀 아니죠. 네. 예. 지금 그분 혹시 뭐하고 지내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냥 뭐하고 연락은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소식을 아예 몰라요. 아 아쉽네요. 네. 혹시 뭐 외모가 잘생기거나 그래서? 외모는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 외모는 진이가 외모 외모는 볼품 제가 외모 잘 안 봐요. 볼품 없진 않지만 예. 네. 전 심성을 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혹시 연예인 중에 굳이 이상형을 꼽자면? 저는 예전부터 정재영 씨 영화 배우, 그러니까 예. 약간 조금 투박한 얼굴에 좀 따뜻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네. 좀 느껴지네요. 어떤 느낌일지. 좋습니다. 자, 다른 분의 따뜻한 네. 사랑 얘기 또 한번 들어보죠. 이거 재밌네요. 네, 그렇죠. 이거 좀 재밌는 거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다. 옛날 생각. 이거 좀 재밌네요. 예. 하나 씨. 저한테 첫사랑의 기준은 뭐 제일 네.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시간이 지나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사람이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 해봤습니까? 해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서로의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함께 한 1년 반 정도의 사랑을 했죠. 와. 그 얘기 해주세요. 재밌다 이거. 언제입니까? 고등학교 언제?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갑니다. 예. 경기도의 끝과 끝에 살았어. 장거리 어디 사셨어요? 저는 의정부 쪽에 살았고 의정부였고 뭐 수원이나 안양 이쪽에 부천 쪽에 살았어요. 부천이었어요. 네. 멀고 멀었네요. 지하철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정말.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음악을 하는 친구였죠. 예. 예. 아 더 추리하진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하시고요. 하여튼 예. 근데 되게 충격적인 사실 뭔지 아세요? 그 혹시? 친구가 지금 제 친구랑 만나. 오! 아, 진짜 짜증날 것 같아. 네, 하지만 저는 뭐 신경 안 써요. 나는 나의 삶을 만족하고 싫어요. 있습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나빠요. 그때의 사랑이니까요. 뭐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그냥 남겨둔. 네. 그리고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예. 현재도 못 잊고 있는 사랑은 아니고. 에이, 전혀요. 예. 어땠습니까? 아, 대박. 그냥 제가 작사를 함에 있어서 그 친구와의 경험이 많은 이렇게 참여가 되는 것 같아요. 올리유 어떻게든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을 어떻게든지 옛날 아니지. 울지 마. 끌어내. 그럼 그 네.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고 있고. 왜냐면 이렇게 제 친구의 그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함께 찍은 사진을 항상 보여주니까. 진짜 묘할 것 같아. 묘하죠. 처음엔 묘했어요. 지금은 맞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걸 그 친구들이 들으면 또 기분 안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도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혹시? 알죠. 알아요. 아 진짜 싫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래 가사로 써보려고요. 괜찮다. 아니 근데 그 친구는 도중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아 저랑 이제 네. 안녕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네. 예. 알고선도 그 친구는 만나게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밉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지 참 그치, 사실은 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예, 하지만 그 친구가 뭐 좋은 인연이 된다면 사실 그냥 축하는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아쉽지만 아무튼 하나 씨의 마음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면 사실 그거는 뭐 좋은 거니까요. 예. 가사로 돈 벌 수 있다면 뭐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예. 기대하세요. 네. 다음 앨범을 기대하세요. 예. 경험이 좋네요. 예. 뭐 수입의 원천이라면 뭐. 맞아. 이거. 예. 더더욱 좋은 거죠. 그래. 예. 아주 좋은 겁니다. 아, 그럼. 자, 효성 씨로 넘어갑니다. 네. 아, 재밌다. 예. 저는 근데 사랑은 마냥 좋기만 한 건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한 거고. 예. 사랑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아픕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좀 지나봐야 지나고 나서 뒤돌아 봤을 때 좀 많이 아팠었기도 했고 다시 생각해도 좋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확실히 10대 때는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서적으로도 성장을 못하니까 네. 20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살, 네. 21살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어. 헤어지니까 아프거나 막 이런 게. 그래서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방 안에서 어. 계속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처음으로 막 아 그 진짜 헤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죠. 갑자기 궁금한 게 왜 헤어지게 됐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아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좀 쌓이고 그분이 건가요? 군대를 갔어요. 아 예 군대를 간 것만으로 헤어진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랬겠죠. 근데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헤어진 거긴 한데.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아무리 서로를 위한다 해도 정말 사랑한다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 군대를 같이 갔는데. 충성. 어디 여군. 예. 아 너무. 군대를 같이 가는 게. 그게 아니냐고? 네? 군대를 기다려 줄 수 있을 것 아, 같았는데. 같이 어. 가는 거. 아니 뭐 같이 이겨낼 수 있잖아. 근데 아, 예? 몰라 나 사람들 생각은 다른지 뭐. 쿨한 척 하더라고요. 멋있는 척 하대. 네. 그런 척. 어, 널 위해서 보내주는 거야. 이런 말 하대요. 남자들 핑계야. 어. 내가 볼 땐 그냥. 오히려 그, 남성분이 그렇게. 네. 그래서 별로 그, 뭐, 그 사람과 나는 여기까지가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라고 헤어졌는데. 예. 좀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오, 왜 그랬지? 뭐 다른 이유가 많이. 네.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뭐. 뭐.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 쪽에서 네. 왜 그렇게 나왔는지 뭐 그동안에 뭐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쵸. 예. 대충 그 얘기만 들어서는 분명 다른 네. 여자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생각도 했어요. 아, 근데. 예. 예. 그 진짜 못된 삘이라는 생각이. 네, 네. 아오. 네. 근데 잘 헤어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아마 이석주 씨가 네. 이런 걸 효성 씨랑 헤어진 사람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내 예전 여친이 시크릿 효성이라니. 맞아. 근데 분명히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하고 다닐 걸요. 맞아요. 여러분과 만났던 맞아. 모든 그럼. 분들이 아마 TV 보면서 친구들한테 쟤 나랑 만났던 애야. 진짜 싫은데 자기가. 맞아. 막 그럴 걸요. 예. 윤선혜 씨는요. 아 효성 언니 같은 인재를 왜? 아, 나 같았으면 군대를 버렸을 거야. 대박. 죄송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선혜 씨? 예. 군대 버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아 씨의 얘기로 재밌다. 넘어갑니다. 아 내가 첫사랑은 정말 네. 어렵다. 근데 첫사랑은 정말 내가 처음으로 많이 좋아하고 네.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도 잊지 네. 못하는. 아 근데 생각하면은 그 좋은 기억? 그 애가 너무 나쁘고 좀 이렇게 저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었어요. 나쁜 남. 나쁜 남자였어요. 나쁜 짓이라 그러니까 좀. 네. 아 나쁜 남자였어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저를 많이 속이고 나에게 상처를 좀 많이 주는 친구군요. 여자들도 많이 만나. 근데 이제 게임하고 그지. 네 게임하고 맨날. 근데 이제. 그냥 뭐 근데 그때는 미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냥 좋아요 그냥. 여전히 생각나고. 생각날 때 있죠 생각하면은. 혹시 그 친구의 소식 최근에 들은 적 있어요? 최근에 들은 적은 없고 여자친구랑 사귄 사진을 사진 찍은 걸 봤어요. 어때요 기분이? 아 역시 사람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변하는 거구나. 그래 지금 내가 너를 잠시 잊고 있고 그냥 희미해졌듯이 그냥 그런 거구나. 되게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혹시 가장 좋았던 추억 하나만 떠올리자면 어떤 거예요? 부처님 모신 날 같이 절에 가서 비빔밥 먹었나. 귀엽다. 그게 몇 살 때예요? 보라 색깔 커플티 있고요. 우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우와. 아, 예. 같이 가서 막 예? 차 이렇게 등 산에 올라가는 차 잡아 타가지고 막 얻어 예? 타서 가고. 우와. 뭐 내려오면서 막 가위바위보 하면서 막 내려오고. 우와, 되게 화창한 봄이었어요 그때가. 우와. 그러니까 봄이죠 부처님 예? 오신 날이니까. 예? 근데 그때가 되게 생각이 나네요. 우와 신기하네요. 차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우와. 되게 올라가서 네 올라가서 비빔밥을 같이 걸어 내려오고 되게 좋았어요. 진짜 우와. 좋은 추억이 많았어요.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시크릿의 첫사랑 만나봤습니다. 좋은데요. 재밌다.